자, 여기에 접하고 곡선에 접하고 요새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빼기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여기 이게 기울기거든요. 마이너스 1이 기울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걸 일단 가져가고요. 얘 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일 테니까 y는 미분을 하면 6x 빼기 4. 자, 근데 내가 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t로 놀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3t의 제곱 4t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y는 기울기 6t 빼기 4죠. x좌표 t를 대입했을 테니까 그 장소에서의 기울기인 이거고요. 그 다음으로 얘가 아 이거 구할 필요 없겠구나. 기울기가 나와 있는데 6t 빼기 4가 기울기인데 그게 빼기 1이니까 6t가 3이고요. t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죠. t가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더라. 이런 얘기로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자, 지나가는 점은 그러면 여긴 2분의 1일 거고, 자, 3에 4분의 1에 4에 2분의 1에 1이니까 4분의 3 빼기 4분의 8, 4분의 4가 되죠. 그래서 4분의 빼기 1이에요. 여기가 지나가는 점의 y좌표, x좌표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4분의 1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던 이 파랑색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뭐뭐 있는지 잘 기억해봐. 기울기를 찾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울기를 찾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찾았어요. 뭘 찾았다고? 지나가는 점을 찾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혹시 이 프로세스 좀 더, 한번더 보여줄까? 한번 더.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있대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은 곡선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과는 평행하다. 빨강색은 파랑색과 기울기를 공유한다. 그럼 파랑색의 기울기는 여기를 보고 말하죠.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니까, 빨간색 직선이.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접하는 직선일 거 아니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꼭 필요하잖아. 모든 거에 이게 필요하잖아. 근데 몰라. 그래서 t라고 놓고, 3t의 제곱 4t 플러스 1이라고 해.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있죠? 기울기를 구하는, 어떻게 구했어요? y를 미분해서 x좌표를 집어 넣으면은 기울기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두 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점을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점, 이렇게. 이게 포인트야. 항상 점과 기울기에 신경을 쓴다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오, 얘가 빼기 1이란 얘기구나라고 알게 됐어, 그거를. 그래서 6t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6t가 3이 되고요. t는 2분의 1입니다. t 값을 찾아낸 거예요. 이 힌트 덕분에. 요 힌트를 주셔가지고 t를 찾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근데 이제 하던 걸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몰랐었거든. 이제 알았죠. t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계산은 여기다.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 빼기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게 바로 t의 값이야. 아, 참. 여기의 값이야. 빼기 4분의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울기는,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점 지나가죠. x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y는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4분의 1을 계산을 좀 해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 이런 사람이 이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똑같은 프로세스 두번 반복했지, 그지? 그래서 점의 좌표 t로 놓고
기울기 찾아주고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한번더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무난하게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